언어치료학과는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진단, 평가하여 치료 교육하는 과정을 배우는데요. 쉽게 말해서 언어치료사는 발음이 나쁘거나 말을 더듬거나 사고나 병으로 인해 어려움이 있는 분들의 의사소통을 돕는 방법에 대해 공부합니다. 먼저 우리 학과는 실습실이 잘 갖추어져 있고 현재 현장에서 언어치료사로 일하고 있는 실습 전담 교수님들의 실습 지도를 받을 수 있어요. 즉 이론과 임상을 조화롭게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실습실을 벗어나 다양한 관련 기관에서 현장 체험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용동군 보건소, 주간보호센터, 요양병원, 신촌 세브란스 어린이병원 등의 활동을 통해 임상 현장을 미리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적극적인 학과 활동과 성실한 학업으로 우리 선배님들은 학과 신설 이래 쭉 언어재활사 국가시험에 전원 합격하였고 높은 취업률을 보이면서 고대 안암병원과 같은 대학병원에서 제주도의 어린이집까지 다양한 현장에서 언어치료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과 실적으로 우수학과로 선정되기도 했답니다. 우리 학과는 학생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갖고 언제나 열린 마음으로 대화해주시는 교수님과 서로 이해하고 도와주는 따뜻한 선후배 관계로 소통이 잘 되고 서로 배려하는 학과라고 자부합니다. 언어치료는 아직 생소한 분야이기도 하지만 국가 자격을 취득하여 병원, 복지관, 학교, 어린이집, 다문화센터, 아동발달센터 등 다양한 기관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언어치료에 관심 있는 학생들, 열정이 넘치는 유원대 언어치료학과에서 새로운 출발을 시작해보세요.